기출변형문제 7회입니다 1번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텍스트라고 하는 배열에는 7가지의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I라고 하는 이 반복문을 보시게 되면 6번부터 0번까지 출력돼서 거꾸로 된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총 7번에 있는 횟수죠 6, 6부터 0까지 7번의 횟수 동안 거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 L, C, A, R, I, M 거꾸로, 미라클을 거꾸로해서 나오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력되는 부분에 엔터나 혹시 띄어쓰기, 이러한 부분들, 심표 이런 것도 꼭 끝까지 잘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2 번입니다. 배열로 입력받은 점수의 순위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 번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지금 언어와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순위를 구하게 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었던 알고리즘이나 코드에서는 이미 실행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상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순위의 기본값은 1로 먼저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모두 1등으로 선언해 준 후에 점수를 비교하여서 점수가 더 낮은 쪽에다가 플러스 1씩 해줘가지고 순위를 늘려주게 되는 방식인 거죠. 나와있다 보게 되면 알고리즘 상에서도 배열로 반복문이 돌아가게 되면서 앞쪽에 나와있는 숫자와 뒤쪽에 숫자를 비교하여 순위가 조금 더 뒤쪽에 숫자가 더클 경우에는 순위를 증가시켜 주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있어도 증가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기선 당연히 랭크라고 하는 부분이 선언이 되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반복문에 나와있었던 부분도 0부터 5번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안쪽에 있는 이중 반복문을 형성이 되었을 때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을 이제 뒷자를 비교해서 를 순위를 증가시켜 주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은 선언 되어있지만 랭크에 대한 값은 선언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1번에는 랭크라고 하는 값의 초기값 1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알고리즘과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놓아 있었던 문제 출제 의도자의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C 연으로 구현된 1부터 10까지의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1부터 10까지 가게 되는 부분은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if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이 v 짝수가 아닐 경우 홀수가 출력이 되게 되겠네요. 짝수와 홀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구별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수를 이로나는 나머지가 이제 0일 때는 짝수, 그렇지 않을 때는 홀수 이렇게 되게 됐죠. 수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돌아가게 되는 부분은 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2로 나눈 나머지가 어떨 때요? 0과 같을 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에서 는 하나는 대입이고, 는두 개가 이퀄 같다라고 하는 걸 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번에 트랜잭션의 특징인 ACID였었습니다. ACID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자성으로 보게 되는 거죠. 원자성. 자, 5번입니다. 다음 설명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소프트웨어 검토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발자가 모집한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를 검토하는 행위로서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적 테스트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개발자가 모집한 전문가들이 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검사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는 이것을 검토 회의 또는 이제 워크스루라고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윈도우 10의 파일 탐색 파일 탐색기 단축키로 라이브러리 문서 혹은 내 컴퓨터 등의 탐색기를 열수 있습니다. 탐색기를 열게 되는 단축키를 물어봤네요. 자 윈도우 키라고 하게 된 부분과 자 E라고 한 단축키를 같이 쓰게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c 언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자, X라고 하는 부분과 Y라고 하는 부분 둘다 7로 선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7로 선언이 됐었을 때리절트 값에서 사망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조건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 쓰게 되면 7이 7보다 클 경우에는 전위 연산자 7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위 연산자 7로 계산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7은 7보다 큰가요? 크지 않죠. 그래서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x의 값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x는 그대로인 7이 되겠죠. 맨 처음에 자 y값 같은 경우에는 7이 리절트 값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 감소되기 때문에 y는 6이 되고요. 리절트 값에는 7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767 7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이때, ED라고 하게 된 부분은 정수를 두 칸, 두 자리를 차지하여 출력하라 라고 한 뜻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8번입니다. OSI 7계층 중 하나인 네트워크 계층은 TCPI 계층에서는 인터넷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것꼭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입니다. 이것은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오라클사에서 인수해 현재 관리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 사용자 및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며 유닉스 및 리눅스, 윈도우 등의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사에서 인수해서 현재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서 쓴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이 MySQL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전용 SQL이 MSSQL이라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 0 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 내용에 알맞은 SQL 연산자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커리에서 두 번째 커리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집합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의 집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제외합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제외한다. 차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자, 마이너스로 저희는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것은 준비 상태의 프로세스 중 가장 앞에 있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게 되는 것, 가장 앞에 있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변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자, 12번 자바 언어네요. 마찬가지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을 때 어디서부터요? 메인문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자, 넘버 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서 지금 서브로 1, 4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해줬죠.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함수를 실행해 주게 되는 부분에서 저장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부분에서 출력하는 부분이 없다면 여기는 넘 m 은 변하지 않고 그냥 0만 출력되는 게 답입니다. 함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넘은 서브 그리고 나서 1, 4라고 지정을 해 줬다면 여기는 이 부분을 다 계산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지금 이 부분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렇게만 함수만 선언했지 저장되어서 돌아오는 기억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저장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2와 1을 비교하기 때문에 4와 1을 비교해줘서 이 부분의 조건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게 된 부분을 I'm s u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3이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이 백수에게 회원명단 테이블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제합니다. 권한을 해제한다 라고 하는 걸리보쿠죠 권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쓰게 됩니다. 자, 14번에는요, 연관되어 있는 부들을연쇄적으로 제거합니다. 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restrict,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저희는 cascade 라고 불리게 됩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읽고 답을 적으시오. 주소 재해석 및 주소 결정 프로토콜. IP를 이용해서 맥을 검색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면서 데이터 링크의 맥과 연결이 됩니다. 자맥 주소를 검색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IP를 통해서요. 자 정답은 ARP였었습니다. 16번입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동일한 테스트 입력 값, 조건 기대 결과 등으로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하면 더 이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이 부분은 우리는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17번이죠 키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후보키 중에서 특별히 선정된 키로 중보된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후보키 중에서 선정되었죠 유일성과 추성을 가진다고 하네요 자이 부분은 기본 키 또는 뭐 프라이머리 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A12, B5, C6 이라고 했었을 때 AND랑 OR이라고 하면 나오네요 자 논리연산의 우선순위는 AND부터 AND 다음엔 XOR 그 다음에 OR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엔퍼센트, 꺽쇠 이렇게 나와 있는 OR 이렇게 선언이 되겠죠 지금도 1 2에다가고 하게 된 부분에다가 엔드 5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5 r 6이 된다면 이두 부분 있죠. 자, 어떻게 할까요? 0000이 부분 0000 000, 그리고 나서 1100에다가 5는요. 0000 000, 0110 이렇게 되겠네요. 잠시만요. 0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앤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겹치게 되는 부분은 0000010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6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오게 되니까 00000110 이렇게 해서 5알로 합쳐지게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어 5알과 동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6으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19번에 이것은 상위 모듈은 있지만 하위 모듈이 없을 때 하위 모듈로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위 모듈로 테스트하게 되는 것은 스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20번에 MS-DOS에서 파일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유닉스 명령어로는 chmod라고 하는 부분과 동일하네요. 자이 부분은 attrib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